안녕하세요. 크라이슬러 300C 락폴딩 적용입니다. 오늘은 자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꼼짝도 안해요. 잠궜는데 자 그래서 락폴딩 캡모듈을 적용을 하겠습니다. 캡모듈은 300C 팁 수지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모듈 깔끔하게 붙여줍니다. 그리고 1, 2번 1:1 잭바이잭으로 작업해주시고 다시 역으로 깔끔하게 조립합니다. 이러면 작업은 완료입니다. 락폴딩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리모컨을 누르면 안 움직이죠? 입력 타임은 5초에서 7초 이후에 작동합니다.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자, 쫙 펴지죠? 그리고 열림을 누르면 또 쫙 펴집니다. 리모컨으로도 무조건 작동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또 한번 해보고요. 멋지게 락폴딩. 오케이. 자 이제는 도우에 있는 버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버튼으로 눌러서 잠깁니다. 작동 완료되고요. 그리고 모션 감지 손으로 살짝 넣으면 이렇게 쫙 펴집니다. 캡 모듈 다시 한 번 더 잠김, 손을 넣으면 열림. 이렇게 모든 게 다 작동이 됩니다. 리모컨, 버튼, 손잡이 도우로도 다 작동이 되는 게 바로 캡 모듈 방식의 락폴딩입니다. 마세라티랑 뭐 지프랑 크라이슬러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. 이렇게 필요하시면 문의 전화 주시면 간단하게 작업이 됩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